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뭐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뭔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꽤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중학생에게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초월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삶으로 증명한 분이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신 화상으로 가장 최고의 고통과 또 그 화상을 흔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지선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신에 뼈가 드러나는 화상을 입어 고통 가운데 죽기를 결심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 일기를 썼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는 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잃으면서까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얼굴은 화상으로 상처가 덮여 있습니다. 그죠? 손가락 마디는 말씀대로 다 잘려 있었어요. 그러나 이지선 교수님은 고백합니다. 지금 있는 이 마음, 이 믿음을 잃으면서까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지선 교수님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지선 교수님이 말하는 저 믿음이 있다면 세상 어디에 던져져도 세상에 눌려 살진 않겠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굳이 당하고 싶진 않지만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에 눌려 살진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디를 가든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지선 교수님의 말씀 인터뷰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포도주의 이적,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져서 김빠져버린 잔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날 것 같은 위기와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늘 근심하고, 포도주가 다 떨어진 후에는 어떻게 포도주가 다 떨어질 수 있나 분노하고, 어떻게 다시 이 포도주를 채울 수 있나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모습, 인간의 고민, 인간의 일생,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평생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포도주, 떨어진 포도주를 보며 근심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근심과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다시 채우는 겁니다. 잔치가 끊기지 않도록,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포도주를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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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채우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 포도주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생기는 믿음입니다. 포도주의 비유에서 빈 포도주가 언제 채워졌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포도주는 가득 채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포도주가 왜 채워졌는지 몰랐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왜 채워진지 아는 하인들이 똑같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제가 하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채우겠죠? 그리고 예수님 보고 씩 웃으면서 마치 알고 계시죠 하고 그 포도주통 가득 들고 다시 잔치로 올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포도주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고민해요. 떨어질 때마다 낙심해요. 떨어질 때마다 근심하고 좌절해요. 그게 포도주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일상,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도 알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 포도주가 비었을 때마다 넘치도록 가장 좋은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는 알아요.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초월할 수 있어요. 저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들은 인생의 문제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주는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힘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능력이 없고 내가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 초월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입니다. 누가 고난에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알 수 없는 좌절과 침체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교만과 오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먹어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그 모든 능력과 삶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은 교양이 아니에요. 악세사리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초월하여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날마다 채우시는 포도주로 인하여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그 초월하는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섭리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내가 믿고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눈높이와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결정을 통해서 날마다 채워지는 포도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